안지하 주택지, 해안가 저지대 또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. 특히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농가의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영농시설의 피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. 태풍 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각 진행해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태풍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해서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. 그동안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.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.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습니다. 각 부서들이 일단 필요한 선조치를 즉각 실시간으로 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, 이런 태풍처럼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강구하고, 이제 태풍이 들이닥쳐서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보고,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즉각적인 피해 복구,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입니다.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흔들림 없는 이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소방, 해경, 경찰, 그리고 이 군이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구조요청 그 쏠림에 대비한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추석을 앞두고 농어민들께서 또 큰 피해를 입으실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.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실효적 지원 대책이 이행돼서 농어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,